수요일 오늘 안영미 씨 그리고 엠블랙 이준 씨 승호 씨 미르 씨 천둥 씨 지효 씨와 아이돌 월드 함께하고 있어요. 자 이제 사연 소개해드릴 건데요. 네. 그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승호 군에게 자 이제 배역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. 승호 군이 너무 여자 역할만 하잖아요. 이렇게 항의를 해오셔가지고 네. 나눠 보게 했거든요. 근데 네. 승호 군 너무 카리스마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정말 리더답더라고요. 그러니까 멤버들에게 나눠주고 재확인해보고 뭐 천둥이 뭐 한다 그랬어? 너무 카리스마 있어요. 예. 지금 우리 피디님이 나보다 더 카리스마가 있어. 그러게 하셨어요. 저희가 신조가 있어요. 어떤 신조? 웃을 때 잘해라. 웃을 때 잘해라. 그집 이래야. 네, 웃을 때 잘해야 돼요. 근데 요즘 저희 웃을 시간도 없죠. 네, 예. 그러니까. 이게 뼈 있는 말이었다. 방금 뼈 있다. 그래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연. 배역이 30대 중반 남자, 20대 여자, 뭐 이렇게 많아요. 요거 다 승호군. 네. 알아서 나눠드렸죠? 네, 오늘 분배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. 예, 예.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네. 네, 첫 번째 네. 사연은 지호군이 읽고 예? 30대 남자는 천둥군이 해주실 거고요. 그다음에 20대 여자는 지호 씨가 나왔습니다. 예, 예. 이거 분명히 맞네요. 오늘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사연 소개 들어가죠. 네, 드디어 아이돌 월드의 남자 팬의 사연입니다.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유민호 씨의 사연입니다. 33세 카라를 좋아하는 독신남입니다. 주말에 클럽에서 카라 노래라도 나온다면 덩실덩실 안무를 따라하는 삼촌 팬이지요. 어느 날 27 먹은 아는 여자 동생이 링등동에 미쳐있다길래 정작 나의 취향은 전혀 망각한 채 한심하단 듯이 신이 홈피에 가서 글을 남겼습니다. 야, 나이 들어서 날값 좀 하지. 나이 들어서 샤이니가 뭐냐? 그러자 할아버지 그녀가 그러자 그녀가 나의 홈피에 나와서 글을 남겨주셨어요. 오빠, 카라나 샤이니나 그게 그거거든? 그리고는 뒤에 붙는 한마디. 오빠, 난 그래도 아직 20대야. 30대에 카라가 웬 말이니? 왜? 어째서? 나이 있는 여성들 아이돌 좋아한다면 걍 누나팬이고 우리 같은 삼촌 팬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? 억울해요. 네. 억울해요. 와. 억울해요. 네. 천둥군은 30대 남자인데 할아버님이 오셨어요. 그러니까 천둥군 시선에서 볼 때 30대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죠. 아니에요. 그렇죠. 제가 목소리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좀 깔려다가 이게 너무 깔아버려가지고. 그래요. 그리고 천둥군은 잘못 나면 꼴뚜기가 또 나와요. 꼴뚜기 왕자님이 또 나와요. 네. 네. 그래요. 아니 근데 저도요. 카라 팬 여러분들이 삼촌 팬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한승연 양이 저희 고정이었었는데 어떤 정말 30대
그러니까 정말 정갈하게 양복을 입으시고 옆으로 매는 가방 있죠. 그 매운 네. 분이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저한테 이제 케이크를 하나 건네셨어요. 네. 아, 전 저 제 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쪽지를 열어봤는데 카라의 한승연에게 잘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이런 내용이었어요. 단지. 예예. 네. 그래서 아 진짜 팬이시구나. 카라의 팬이시구나. 놀랬던 적이 있어요. 네. 아 부럽다 진짜. 아 이런 팬도 있고. 그러니까 우리 엠블랙 같은 경우는 누나들 팬 많잖아요. 제 주위에도 엠블랙 팬들이 예. 되게 많아요. 저희 맞아. 또래에. 그래서 엠블랙이랑 같이 라디오 한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정경민 씨도 진짜 네. 좋아하시죠? 예, 같이 막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화상 통화해달라고 그러고 네, 저 빼곤 다 팬이더라고요. 네. 참고로 안현미 씨는 비스트 팬이거든요. 어쩔 수 없어. 이 세상에 있지. 그냥 웃고 넘어가 쿨하게. 네. 아니 네, 수혁은 이 사연 분배해줬는데 만족하세요? 이 분배에 대해서? 예, 예 굉장히 만족합니다. 만족해요? 예,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게 뭐 나이에 상관이 없죠. 좋은데 연예인이 좋은데 뭐 나이에 상관이 없나. 그러게요. 예. 그래요. 그리고 무료한 일상이 굉장히 재밌어질 수 있어요. 예. 연예인 많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막 엔돌핀이 돌잖아요. 그냥. 그래요.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정말 삶이 재미없어져요. 왜냐면 뭔가 안정되고 뭐 다 해봤고 술도 마셔봤고 뭔가 가슴 설렐만한 게 없는 거야. 그러니까. 근데 화면을 봤는데 이준군이 복근을 한번 보여줬다. 그러니까.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없던 엔돌핀이 이렇게 올라온다니까.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볼까요? 아유, 이거 안 넘어가네. 그러니까. 안 넘어가네.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랬는데. 자, 이번에, 두 번째 사연인데, 승호군, 두 번째 사연 누가 소개해 주나요? 예, 일단은 제가 사연을 읽는 건 제가 할 거고요. 예, 예. 그 다음에 여자친구는. 예. 여자친구가 천둥군. 천둥군. 효과음도 있죠, 효과음. 그리고 효과음은. 예, 제가. 아니요, 막내 미르군이요. 예, 안녕하세요. 오지혜님의 사연입니다. 이제 막 20살, 20살로 향하여 가는 고3 여고생입니다. 20살? 예. 네. 20살. 욕하는 것 같잖아. 20살. 네? 욕하는 것 같잖아요. 20살. 네. 네. 네, 죄송합니다. 오늘 또 집에 가서. 네, 자기 전에 니킥을 날리겠군요. 예. 안녕하세요. 이제 막 20살로 향해 가는 고3 여고생입니다. 저는 원래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. 아이돌이죠? 아이돌. 지금 승호군 표정이. 지금 다크서클이 잘해라. 더 찡해졌어요. 지금 승호군이. 이거 어떡할 거야. 검은 그림자. 네. 여기 조명 좀 때려줘요, 얼굴에. 아, 지금 천둥이 빠르게 넘어가네요. 예, 예. 그래요. 그래요. 진심으로 좋아해요.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, 이제. 네. 그래요. 이제 쭉쭉 가보죠. 그런데 이 마음을 빼앗아간 그룹이 있으니 그건 바로 누난 너무 예뻐를 외치며 혜성처럼 나타난 우리 빛들이들, 빛돌이들이죠? 우리 빛돌이들, 샤이니입니다. 예, 샤이니에게 푹 빠지고 있을 쯤 전 교내 편집부 활동으로 만나게 된 한 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. 아, 역시 누난 너무 예뻐를 불러주던 그 샤이니와는 사뭇 달랐습니다. 환상과 현실의 차이랄까요? 하여튼 남자친구한테 자꾸 소홀해지더라고요.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밥 먹었어? 응. 샤이니 뮤비 보고 있어서 바쁜데 나중에 통화해. 네.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와도 전화 왔다. 메시지인데 속았지. 네, 미르군이었습니다. 네. 왜 답장이 없어? 걱정되잖아. 미안, 샤이니한테 유료 서비스 문자 보내고 있었어. 그러다 남자친구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. 야! 너, 야! 어? 너 지난번에 노래방 갔을 때 누난 너무 예뻐 안 불러줘서 삐쳤냐? 아니거든? 야, 근데 왜 맨날 샤이니 샤이니야? 샤이니가 좋으니까 그렇지. 넌 남자친구라서 그런 것도 이해 못해? 와, 야, 너 이거 진짜 심하다. 너 내가 좋아, 샤이니가 더 좋아? 그 순간 내가 남자친구를 더 좋아하는지 샤이니를 더 좋아하는지 어머. 고민이 됐습니다. 이런 와우. 그리고 결국 대답했습니다. 나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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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샤이니가 좋아. 전 결국 남자친구랑 어머. 헤어졌습니다. 어머. 그리고 남자친구는 마지막으로 울먹이며 이 말을 남겼죠.
샤이니랑 행복해라. 아, 슬퍼. 지금 생각해보면